한국대중음악상 선정위원장을 맡고 있는 송공예대 교수 김창민입니다. 예, 한국대중음악상이 어떤 상인지 독자들에게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? 한국대중음악상은 기존의 다른 상과는 달리 음악의 상업적 성과나 판매량과는 무관하게 오직 그 음악의 지적인 평가를 통해서 상을 주는 각 분야별로 시상하는 시상식입니다. 이 상식을 통해서 상을 받은 그 음반들이 좀 더 다양한 대중을 만나고 그걸 통해서 한국의 대중음악 씬이 좀 더 다양하고 튼튼하게 발전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 시작됐고 또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. 예, 올해 어떤 후보들의 경향은 어떻게 보십니까? 예, 전반적으로 각 장르별로 고르게 다양한 음악들이 있었고요. 그리고 좋은 평가를 받은 음반들이 예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다양하고 많았던 한 해라고 생각이 됩니다. 예, 그리고 특이한 점이 대중음악상은 그러니까 작품성을 위주로 수상하시면서도 대중들이 그때그때 관심을 갖거나 아니면은 높게 취향을 선택하는 장르들에 대해서도 뭐랄까 좀 무관심하지 않으신 것 같은데 그 어떤 대중들과 같이 하려는 호흡은 어떤 고민 끝에 나오시게 된 건가요? 저희 대학의 대중음악상에 대해서 흔히 비주류 음악상이다 네. 이런 식의 평가들이 있습니다만 저희는 어떤 식으로 현대 대중음악 씬의 모습, 대중의 취향 이런 것들을 반영하고 있고 또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. 현재 한국의 주류 대중음악 씬이 갖고 있는 댄스라든가 팝 장르를 하나의 장르로서 평가해서 그 안에 포함시켜서 상을 주고 있고요. 그런 의미에서 지금까지 많은 아이돌 가수라든가 주류 가수들도 상을 받았습니다. 물론 다양한 장르를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비교적 대중에게 덜 알려진 힙합 장르라든가 락 장르 같은 데서는 이제 잘 알려지지 않은 밴드들이 아티스트들이 상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바로 그런 걸 통해서 대중에게 새로운 음악의 현황을 보여주고 그런 음악들이 다양하게 대중에 전달될 수 있는 어떤 그 매개체 역할을 이상이 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이죠. 예, 감사합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중에게도 좋고 아티스트들에게도 좋고 선생님 평론가 입장에서 조언해 주시고 싶으신 게 있으면 편하게 말씀해 주시죠. 이제 한국의 대중음악은 방송을 통해서 나오는 음악 외에도 굉장히 다양한 음악, 많은 뮤지션들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있고 존재하고 있습니다. 그런 음악을 좀 더 적극적으로 찾아들이면서 자신들의 음악적 취향과 음악적 수용의 폭을 좀 더 넓히는 그런 의미의 적극적인 음악 대중이 좀 더 많아지길 바라고요. 그리고 그분들에 의해서 대중음악이 좀 다양하게 발전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.